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뭡니까 플레임 위자드의 폭스레이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파멸의름 때문에 수공이 높은 거고 돌아보겠습니다. 스킬은 그냥 써도 되나? 아 좋았습니다. 아 이제 다음은 타플라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을 잘해야 돼. 무적기도 되게 잘 써야 돼. 쉽지 않더라고. 잠깐만요. 몰래 스택을 좀 채워봐야 되겠구만. 뭐야. 갑니다. 아, 확실히 쉽지 않더라고요. 맞는 거? 지옥. 아 무적기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막 쓸 수 없었군요. 아주 무서운 스킬이었습니다. 아니 뭐 이 스킬을 쓰질 못하겠네. 아하 걸렸군요. 안 걸리길 바라겠네. 아 나 생각해보니까 나 무적기 있는데 안 쓰네. 깜빡한다니까. 프리가 아직 적응이 안 된거지. 있는데도 몰라서 못 쓰는거지. 4시간짜리를 썼으면 좋겠는데. 아 오케이 무적기 못 썼으면 또 죽어야지. 나이스 샷. 아 여기선 쓸 수 있겠다. 아 잠깐만요. 아 또 이거부터 바꿔야겠다. 무적 막아 무적기로 막자. 다 만나면 돼. 지옥. 아 데미지 괜찮은 것 같지. 마스터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. 저는 이게 레벨이 몇 레벨이에요? 6레벨이라서 그렇죠. 괜찮은 것 같아. 그렇죠. 레벨이 낮은 거 감안하면은 정말 세다고 생각이 듭니다. 레벨이 낮다는 걸 고려해야겠지. 1레벨이니까.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레벨만 높아지면 더 좋은 거, 좋아지는 거니까. 아 나는 이거 짧게 못 쓰겠네.
짧으면 되게 빡빡하더라고. 자, 이제 매그너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핫한가요? 들어가기 힘든가? 카오스 이번 차지. 어, 빡빡하다, 빡빡해. 어. 방금 판단 봤습니까? 제가 뭐한지 아신 분. 제가 뭐한지 아시는 분. 본 사람은 있겠지. 방금 제가 뭔가를 해서 피했지요.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고. 가운데서 쓰면 안 될 것 같고, 카쿰에서 쓰려면 왼쪽에서 써야겠죠. 좀만 비웁시다. 꽉차가지고. 망토 다섯 개 나왔네. 와, 7%는 팔만할 것 같은데. 도적권은 잘 팔리더라고. 아, 해적 추업은 좀 그렇지 않나? 모르겠다. 이따 경매장 가서 봐봐야겠다. 팔만한지. 자, 마지막으로 카쿰을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공중에서 쏘도야. 어, 잠깐만요. 아. 다행이네. 어, 나이스 샷다. 아, 이것으로 플레임 위자드의 보스 레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한 2000 나오나? 2500까지 나오는 거. 아, 고맙습니다.